그런데 자외선 차단제에는 숫자와 더하기 표시로 자외선 종류에 따른 차단 지수가 표시돼 있다. 숫자와 더하기는 각각 무슨 의미일까? 자외선 A는 깊숙한 진피층, B는 표피층까지 침투해서 각각 색소 침착과 피부 노화, 또 홍반과 피부암을 유발시킨다. 자외선 차단제의 더하기 표시는 자외선 A의 차단 효과, 숫자 표시는 자외선 B의 차단 효과를 나타낸다. 더하기 표시가 많을수록 또 숫자가 높을수록 차단 효과가 높아진다. 볼이라든지 뺨에 해당하는 이렇게 U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히 잘 발라주시고, 소화 같은 경우는 귀를 잘 발라주시는 게 중요합니다. 귀 같은 경우는 얼굴만 바르고 귀는 냅둬서 나중에 햇빛을 받으면 귀가 빨갛게 올라오는데, 이런 어릴 때 피폭량이 누적이 되면 피부암 발생률이 많이 늘어나고, 귀 같은 경우는 복구가 조금 힘들고 다른 곳보다 치료가 까다롭습니다.